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좀 사정상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도시 및 주관경 정비를 보죠. 이 정비법은 6문제 나오죠. 이 법도 정비사업 시행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양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본 시험에서는 점수 따기가 좀 힘들어요. 고로 요약집에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반복적으로 보셔가지고 3문제 이상을 맞추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자, 3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요약집 보고 정리를 하셔야 그나마 3문제 이상을 맞출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은 이 정비법상 용어청이 11개가 나와 있는데, 용어청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용어청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40. 6쪽은요, 이 정비사업 할때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큰 줄기를 잡아서 체크를 해놨어요. 과거에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가 두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큰 줄기를 알고 있는가, 이 절차를 꿰뚫고 있는가, 이걸 두번 출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표를 통해서 그 흐름을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 빠른 속도로 한번 그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계획을 짜죠. 그것도 국토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장이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그 정비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국가의 정책방을 제시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기본 방침이죠. 이 기본 방침을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장. 그다음에 각각 도시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10년에 걸쳐서 그 정비사업을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정책서를 수립하죠. 그 계획이 기본 계획이죠. 그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이제 그 정비구역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정비구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점 범위하고 그 장소는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밝혀놓으면 그 시가 도래했다 그때는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합니다. 그 계획이 정비계획이죠. 근데 정비계획을 입안하기는 재건축 사업을 할때 한해서만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하고 문제가 할 때만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돼요. 정비계획을 입안해서 딱 결정고시 하면서 정비구 지정고시가 있게 됩니다.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게 되면 그 안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노라고 했을 때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을 내서서 시행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다. 그러면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있는데요.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시장공사한테 승인시켜 승인받고, 승인 떨어지면 바로 승인시험까지는 보통 2년 줍니다. 법에서 2년에 승인시험하고, 승인 떨어지면 추진회 측에서 조합설 인가를 신청하는데 그것도 2년 줘요. 그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지면 등기 바로 할수 있어 조합이 만들어져요.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이 시행자로서 설립인가 받고 나서 늦어도 사업시행에서 작성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3년에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 신청해서 사업시행가 고시에 떨어졌다 합시다. 사업시행가 고시가 떨어진 날을 기준해서 종전에 그 사업장에 있는 토지 건축물 가격이 싹 결정나요. 종전가를 싹 결정합니다. 감정평가범 두 명이 들어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감정가를 통해서 종전가가 다 확정되니까 이 사업신가 고시가 있는 날 중에서 120일에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한번 하세요라고 분양신청 기관청에서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토지소장 소유자가 그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고 싶은 사람 시행자한테 하죠. 분양신청 기간이 끝났습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줄여서 분양을 해주기 위한 설계 계획을 만들죠. 그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죠. 관리청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가 바로 시장공사한테 인가신청합니다. 인가신청을 하면 보통 30년 인가여부가 결정 나와요. 다만 타당성 검증을 해야 할 건이다. 그러면 60년 인가여부가 결정 나왔죠. 이때 관리청 인가 고시에 떨어지면 바로 종전 토지 건축물로 소유자, 용익권자들은 사용수익을 할수 없어요. 이때부터 기존신을 본격으로 철거합니다. 철거해서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땅을 만들, 이걸 대지라 그래요.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가 대지인데, 이 대지 만들어가지고 이따 건물을 이제 공사해서 세웁니다. 이때 공사를 한 사람이 시공자인데, 이 시공자는 조합설 인가를 받고 나서 시공으로 선정하게 돼 있죠. 자, 이 시공자 공사 다 했습니다.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를 시장 군수한테 신청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요. 공사하려고 고시가 떨어졌다. 그래, 준공인가하고 공사하려고 고시가 떨어지면 공사 다 끝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토지
대에서 대지에 대하여 대지 확정 측량을 해요. 측량해서 대지에 대한 토지분할을 합니다. 분할된 다음에 관리청에서 정한 내용대로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끝내요. 통지했다. 그리고 나서 소유권 하나하나 이선에서 고시하죠. 오늘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그 다음날 분양받은 대지관청단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때 증환권, 감환권 이루어지면 청산을 주고받고 끝냅니다. 이때 청산을 소멸시는 5년이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돼요. 소유권 이전 고시했으면 시행자가 지체 없이 등기까지 해주죠. 자, 그래 이 절차를 가볍게 좀 봐두시고 오른쪽에 147쪽이 있죠. 147쪽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는데 거기에서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장소를 정비를 하죠. 이 정비사업은 반드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하지 밖에서는 절대 하는 거 아니다. 밖에서 하는 것은 정비사업이 아니다. 정비법상 정비사업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 정비구역은 누가 정하냐? 관할 특별자치장, 특별자도 시장, 군수가 지한다고 하시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의 종류가 크게 보면 5가지 있죠.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공공재건축사업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파트에서는 꼭 함재 나오니까 잘 좀 정리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함재 나왔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뭐냐 하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지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정비개발실 극해라 여기다 체크 이 말 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딱 잡아버리세요. 그리고 단독주택 및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수 및 공동에서 확정한 사업 이것도 주관계산 이렇게 잡고 재개발은 열하겠다 똥암쳐요. 그리고 또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 것도 재개발 이 두 가지 나오면 재개발로 공공재개발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한데 이걸 재개발할 때, 그네들 재개발할 때 공공재개발사업이라고 해요. 이 공공재개발사업하게 될 때는 그 사업장에 있는 토지 등을 소유한테 공부하고 나머지의 50%를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인 지분용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하도록 규제합니다. 그 내용을 꼭 알아주세요. 가로 1번과 2번 요건을 맞추면 공공재개발사업. 넘어가서 4번 재건축사업 뭐냐 하면 재건축사업은 양호가 키포인트예요. 양호 찾아요. 양호하고 공동택다 체크. 그래서 정비 기반수를 양호하나 노후불안심에 해당하는 공동택 밀집해 있는 지에서 주관경을 개선 시행한 사업이다. 꼭 봐두세요. 자 아무튼 양호 공동택 이 말을 꼭 포인트 잡아서 암기하고 5번 공공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을 공적 주체하면 공공재건축사업을 하죠. 시장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그네 뭐 조합하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공 깨들었으니까 이걸 공공재건축사업이라는데 공공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종전 세대세비 재건축사업 끝나고 나서는 그 세대수가 160% 이상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3번 4번 있죠.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설 두 가지를 꼭 묶어서 비교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설 있죠. 특히 이 공동이용설의 종류를 암기법을 통해서 암기해버렸어요. 놀마작새집, 구경, 타카수 이렇게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공동이용설인데 놀마작새집이니까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 주민들 공동 의향한 것들이죠. 정비 기반수는 도로 상하 수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도로하고 비슷하게 옆에 나오죠. 도랑이라고 하는데 그걸 구거합니다. 구거도 그에 해당하고 광장, 공동구, 공용주차장,
그 다음에 녹지, 공공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비 기반수리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정비 사업을 시행한 자다. 뭐 가볍게 6번은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해놓으세요. 6번은 엄청 중요하다. 토지등 소재 범위, 여기 토지등 소재 범위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하고 재개발 사업은 똑같아.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재와 건축사 지상구조를 말한다. 정비구역 밖에 있는 친구 아니다.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되다면 그 안에 지상권자는 절대 안 들어간다. 토지만 소유한 자 아니고 건축물만 소유한 자 아니다. 동시권이다.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를 하고 있는 자다. 그거 받으시고, 대지, 아까 했죠. 정비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 끝. 그 다음에 주택단지.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부대 본선을 건설한 일단 토지도 주택단지지만,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 세대수가 30세 미만이면 아파트 1주택 건축할 때요, 건축법상 건축받아서 건축합니다. 30세 이상일 때만 바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건설하죠. 그래, 아무튼 이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서 아파트 또는 1주택을 건설한 일단 토지가 있다면 그것도 이 정비법상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9번, 이 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해체, 철거를 하려면 노후불량축물에 해당해야 되는데요, 노후불량축물 범위를 크게 네 가지로 정하고 있죠. 네 가지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까지 크게 묶음 쳐가지고 여기까지가 노후불량축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중에 1번 체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들 체크,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처럼 노후불량축물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셔가지고 3번에 박스 안에 디귿 해당 건축물을 준공으로 기준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 보관에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노후불량축물 인정하느냐? 40년. 그래서 보수 보강이 나왔다. 보수 보강이 4자니까 네모 딱 쳐놓고 앞에는 40년이 나온다. 40. 그런데 4번 도시 미관, 미관에다 덩어리 쳐요. 노화에다 덩어리 쳐요.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있거나 노화된 건축물 나오면 미관이 2자니까 20년, 노화가 3자니까 30년. 그래서 도시 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화된 건축물의 경우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내 보면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기간만 지나도 노후불량축물에 해당한다. 그거 받으시고, 니은 도시군 기본계획상 경관에 저촉되는 그런 건축물도 노후불량축물에 해당한다. 경관이지 미관 아니다. 10번 이 법에서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토지주택공사 등이라는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그 다음에 11번 이 법에서 시장하고 가운데 콕 찍고 군수등하면 5명을 의미한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이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하고, 그 다음에 시군구에서는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 5명을 약자로 시장, 군수 등이라 칭합니다. 무슨 법에서? 정비법에서. 그 다음에 구청장 등이란, 이 법에 구청장 등이 나오면 자치구청장,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군수를 약자로 구청장 등이라 한다. 여기까지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나머지 장비법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도 많으셨고요, 열공하셔서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